수비수를 요즘 많이 홈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사이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인 플레이가 좋아해요. 아, 그 수영 선수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한국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께 호텔 오셨죠? 네, 맞아요. 선수들 선물 드리고 직접 사인도 받고 네, 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럼 작년부터 울산 팬 하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그 전부터 울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주우 선수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팬 되는 거는 작년부터였어요. 또 싱가포르 옆에 이렇게 울산이 왔네요. 원래. 맞아요. 내년에 꼭 싱가포르 오세요. 라이언시티랑 같이 붙어가지고. 근데 왜 울산들이 갑자기 내셨어요? 처음에. 저는 일단은 팀 자체가 잘하는 선수 많다 보니까 경기 보는 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좋아해요. 네. 홍남호 감독이 축구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수비수를 요즘 많이 홈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사이드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인 플레이가 좋아해요. 아, 그 수영 선수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지난 홈에서 열린, 울산에서 열린 3차전 때 반디프리즈 김태환 선수의 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진짜 박호 선수가 공 맞고 나서 저도 같이 욱했거든요. 그래서 카드까지는 아닌데 결국은 퇴장까지 나왔잖아요. 진짜 한테는 카드를 안 주고.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욕했습니다. 집에서 TV로 보여서 네네. 한국 욕이었나요? 싱가포르 욕이었나요? 한국 욕이었죠. 똑같이 선수들이랑. 이동경. 임영재. 근본. 울산 근본.
저 작년에도 왔어요. 저울 경기장에. 네, 같은 걸게 들고 왔어요. 작년에 그때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꼭 복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울산 팬이 되셨어요? 저 한국에 살았었잖아요. 그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축구에 빠지게 됐는데 뭔가 울산이 계속 우승 도전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응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어디 사셨어요? 원래 부산이요. 부산이요? 예. 부산 아 너무 못 축구는 하나죠. 축구는 하나고 축구는 하나. 예. 또 친구분은 울산 언제부터 좋아하세요? 아 제가 서영우 팬이래서요. 작년부터 올림픽 때문에 그리고 서영우 팀이 울산이라 그래서 울산을 응원하게 됐나. 울산 선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아침도 꼭 우승해요. 예. 알겠습니다. 울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울산 화이팅. 어흥 한번 할까요? 어흥 하나 둘 셋 울산 현대 화이팅. 어흥 오케이 울산 현대 화이팅. 어흥